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통합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사업 확대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삼성이 표방하고 있는 금융인류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연결해보죠.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금융계열사들은 어딜까요? 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총 4곳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개인 고객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삼성카드가 주축이 돼 공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삼성카드가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 공동 시스템 구축에 주축이 된 건데요.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142억 원, 삼성화재는 17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조만간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걸까요? 네, 삼성카드는 아직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통합 플랫폼의 형태나 계획이 나온 건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곳의 금융사가 협력하는 만큼 각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금융사 네 곳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통합 모바일 앱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통합 모바일 플랫폼 구축은 지속해서 금융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카드는 삼성금융사 간의 디지털 협력 강화 차원이라며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